네, 안녕하세요. 트롯 낚시꾼 트로트 가수 임찬입니다. 네, 오늘은 충북 영동의 한 소리지에 나와봤는데요. 아, 큰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일단 배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됐고, 일단 오후 피딩 시간에 맞춰서 나왔습니다. 오늘은, 자, 이 보시면, 제블린이죠. 네, 이 제블린으로 낚시를 한번 해볼 건데, 일단 한번 빨리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물어 줄라나? 일단 제블린을 운용하실 때는 캐스팅하고서 충분히 시간을 조금 두고, 이 루어가 물속에 가라앉을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셔야지 원하는 바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작은 애들. 여기 지금 입질은 있는데 작은 애들이라서 이 루어를 못 먹는 것 같아요. 지금 툭툭 건드리긴 하는데 좀 사이즈가 돼야지 이게 삼킬 텐데. 리트리브를 주시다가 한 번씩 툭툭 저킹이나 트위칭을 주면은 액션이 아주 좋죠. 예. 어필이 잘 되니까. 원태클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. 그리고 이 노싱커를 운용하실 때는, 이 리트리브 빠르게 이제 감다가 스테이. 빠르게 루어를 감다가 스테이 했었을 때, 이 물속에서 이 루어 웜의 액션이 쉽게 얘기를 하면 죽은 물고기처럼 움직임이 이렇게 떨어지고, 이렇게. 네. 그래서 이제 그때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, 뭐, 성격이 급하신, 저도 성격이 급하지만,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조금은 기다림의 낚시를 하는 게, 좀 도가가 좋지 않을까.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인 들어간다. 왔어. 홀링 바이트. 정확하게 캐스팅하고, 와, 아이, 먹었네.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노싱커로 지금 한 3마리 잡았는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. 아쉬워서 이번에는 바닥층에 조금 딥베스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 채비, 요겁니다. 이 지그헤드 바늘에 카이젤리그라고 하죠. 카이젤리그. 이 채비는 정말 조각가 없을 때, 고기 잡고 가야 되는데 꽝치기는 싫고 할 때 제가 주로 쓰는 주력 채비입니다. 카이젤리그. 왜 주력 채비인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. 첫 캐스팅에 아마 바로 나올 겁니다. 안 나오면 안 되는데. 자, 캐스팅. 이것도 이제 바닥 낚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테이 시간을 조금 오래 줘야지 이 웜이 물속에서 가라앉는, 이렇게 가라앉습니다. 바닥에 찍으면 이제 고기들이 없애게 되는데, 천천히. 액션법도 아주 쉬워요. 이거는 대충 때 끝을 살짝만 흔들어주시고, 리트리브 감아주시고, 또 살짝 흔들어주시고, 여윳줄이 생기면 다시 조금 감고, 그래서 바닥층에 있는 고기들을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나오네. 이거 원래 첫 캐스팅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. 첫 캐스팅 실패입니다. 아, 안 나오네. 나올 텐데. 지금 앞에서 주력책이라고 얘기해놓고 못 잡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. 이게 사실 낚시하는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, 원래. 이게 주력책이라고 얘기해놓고도 못 잡으면 뻥이죠, 뻥. 근데 아마 나올 겁니다. 왜냐면 저는 이걸 지금 몇 년째 주력 채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
있죠. 이 하이젤리그에 대한 확신이 있죠. 사이드로 한번. 왔어! 아, 라인 가져간다. 네 번째 하이젤리그 주력 제비로 잡은 네 번째 배스입니다. 그래도 사이즈가 작은데 생각보다 라인 가져가는 힘이 소리지치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힘.